자, 얘가 좀 복잡합니다. 방문가 클래스. 지금 이게 사업 시행자가 이 LH공사가 이제 이만큼 지역을 이제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선정하는 겁니다. 이만큼을 이제 수용합니다. 그래서 전답, 과수원, 목장용지 등등등 수용해가지고요. 중장비를 들여와서 반듯하게 필지를 구획 정리를 하는 겁니다. 도시개발 사업지역이요. 이 지역 측량기사들이 와서 측량을 하겠나요? 지금 이 필지에 생긴 모습이 다 바뀌잖아요. 경계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고 측량기사요. 한 50명 들어올 거래 아마. 이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측량을 우리가 자, 이 3주차 수업에서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부를 겁니다. 이 지적 확정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측량을 의미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요.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 이 단어하고 도시개발 사업지역 이 단어하고 동의어다라는 것만 이제 짚어두시면 됩니다. 동의어입니다. 동의어. 맞죠? 우리 문제풀이에서는요. 도시개발 사업지역이라는 단어보다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라는 단어가 월등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. 월등히. 그래서 같은 단어다. 지금 이 도시개발 사업지역 또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우리가 보려고 한다. 어떻게 됩니까? 이 동네는요. 종전 지번들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.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종전 지번 중에서 일단 복잡한 부번 있죠. 요 109의 3. 얘는 버립니다. 얘 버리고 103의 1. 얘도 버리고요. 이제 본번만 골라서 요 얘들이요. 이 본번만 골라서 이렇게 부여를 할 건데 100번째는 왜 버립니까? 본번인데요. 얘는 왜 안 골라옵니까? 이게 도시개발 사업 지역 경계 걸쳐 있는 애들은 또 버려야 됩니다. 얘도 걸쳐 있죠. 걸쳐 있으니까 버리고 걸쳐 있으니까 또 버리고 버려야 됩니다. 그래서 본번이라고 다 골라오는 건 아니고요. 도시개발 사업 지역 경계 걸쳐 있는 애들은 아무리 본번이어도 버려라. 하나 더. 얘는 왜 버리는데요? 106번지요. 이거 걸쳐 있지도 않은데. 쟤는 안 걸쳐 있잖아요. 요거는 106번지 보십시오. 요건 걸쳐 있지 않습니다. 근데 버리는 이유는 도시개발 사업 지역 조문은 이겁니다.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종전 지번하고 밖에 있는 그 본번이 같을 때 중번의 염려가 있다. 얘도 버려라. 그래서 자, 이 그림에서는요. 그 적격성 있는 애들이 쟤들입니다. 노란 본번이요. 걔들을 골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. 여기까지 읽어볼게요.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금부터 본론입니다.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.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. 아, 부번은 버려야 되겠구나. 부번은 버려야 되겠구나. 그 문맥이 읽히죠. 다만 다음과 같은 지번 두 개는 아무리 본번이어도 제외시키겠다. 버리겠다. 자, 1번 도시개발 사업 지역 이렇게 읽어도 되죠? 자,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종전 지번하고 밖에 있는 그 본번이 같을 때 여기서 보십시오. 골라보십시오.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? 106번지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?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종전 지번하고 밖에 있는 그 본번이 같을 때 106번지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그래 버렸잖아요, 우리 조금 아까. 그다음에 2번 도시개발 사업 지역 경계 걸쳐 있는 애들 100번지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다 버린 겁니다. 여기까지. 자, 그럼 또 여기 보십시오. 그래서 이제 이 버려야 될 애들 다 결번시키는 애들, 이 결번되는 애들은 다 결번대장에 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걸 다 골라오는 건데 이 부여할 본번의 수가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. 지금 모자라네요. 부여할 본번의 수가 모자란다. 대처 방법이 있어야죠. 어떻게 하나요? 대처 방법은요. 보십시오. 이 지역 지금 부여할 본번의 수가 모자라면은 이 블록 단위로 쪼개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한 블록마다 본번을 부여한 다음에 본번에 부번을 붙이면 돼요. 1에 1, 1에 2, 2에 1, 2에 2, 3에 1, 4에 1, 4에 2, 4에 3 이런 식으로요. 되셨죠? 이렇게 해서 이 부여할 본번의 수가 모자랄 때는 이 블록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자. 뭐 이런 뜻입니다. 하나 더 있다. 본번이 모자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. 이건 더 간단합니다. 보십시오. 부여할 본번의 수가 모자랄 때 당해 지번 부여죠. 이 동네 이 말이죠. 뭐 이 동네 당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501, 502, 503, 504, 505, 506, 507 이렇게 할 수도 있다. 두 가지가 있다. 자, 예외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 수보다 적을 때는 한마디로 본번이 모자랄 때는 1번 블록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거나 자, 2번 또 있다. 그 동네 최종 본번 500번지요.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
본번으로 해서 501, 502, 503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더라. 그 얘기입니다.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지역 또는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 방법 이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.